보시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봐봐. 아까 1단원에서 했던 거에 기준에 의하면 명사가 나와, 그리고 오브 나오고 명사가 나와. 그럼 뭐가 주어니? 앞에 게 주어니, 뒤에 게 주어니? 앞에 게 주어져. 왜냐면 얘는 이렇게 해서 전면부를 꾸며주는 걸 테니까.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좀 쉬운데, 문장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보세요. 부분 표현이 나옵니다. 부분 표현. 부분 표현이 나오고 오브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이때는 뭐가 주어야? 이게 주어가 아니라 이 뒤에는 이게 주어야. 그죠? 그 부분 표현에는 뭐가 있냐? 요게 부분 표현들이에요. Some of, some, most, the rest, a portion, part, the majority,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분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 부분 표현이에요. 그죠? 몇몇, 대부분, 나머지, 일부분, 부분, 대다수 이런 식으로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뭐가 주어다? 그 뒤에 나온 게 주어다. 맞아. 하나도 꼬는, 꽈놓는 거죠. 전면구수식에서 하나도 꽈놓는 처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이것도 봐봐. 이것도 그냥 보면 썸이 주어졌는데 썸이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라고? 부분 표현이니까 뭐가 주어야? There are artificial murder가 주어야. 그러면 was가 아니라 were 인 거죠. 알았어요? 네. 여태 보도록 합시다. 그들 몇몇 그들의 artificial이 뭐지? 인공적인, 보통 AI라고 하잖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얘기하는 거거든, AI. 그들의 인공적인 엄마가의 몇몇은 만들어졌는데, 뭐로 만들었어? 차가운, 그리고 단단한 와이어. 와이어? 전선으로 만들어졌지. 그죠? 이게 와이, 요 없어야 되는 게 있네. 와이어 다음에 이거 없어야 되고. 반면에, 다른 것들은 만들어졌는데, 뭐로 만들어졌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타월의 천으로 만들어진 거지. CLOTH는 천이고 ES하면 옷인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지? 야,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지. 인공지능 엄마를 만들었나봐. 하나는 차가운 거로 만들었고 하나는 따뜻한 거 만들었어. 뻔한 스토리 나오겠지. 어쩌겠지? 그 촉감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라고. 그 스킨십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지, 얘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맞죠? 네.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2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끌어보면 메디컬 센터 레포트가 나왔고 데디아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주어 동사고요. 데디아가 목적어죠. 그 데 이하에도 더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접속사니까. 데 뒤에 있는 주어는 뭐니? larger portion of는 부분 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가 주어야? their patients가 주어야. 그지?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네, were가 나와야 된다고. 됐지?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석해볼까요? 의학센터는 report 작성하고 보고했죠. 뭘 데디아를 보고 있는데 더 큰 부분 뭐해? 그들의 환자들의 더 큰 부분이 사람들이었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뭐를? organic disease. 오가닉 뜻이 뭐죠? 오가닉이 뭐니? 유기의 이런 유기물이 유기적인 어떤 질병을 유기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래. 그러나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는 거야?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도움을 찾고 있는 거지. 네. 다시 말하면 의학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모아서 온다, 마음이 아파서 온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주제문이죠. 어떤 사람들을 딱 정확히 해석하면요 그 앞뒤 내용이 대충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 뻔해. 이게 뭐 깊이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다 봐봐. 의학센터가 보고하기를 뭘 보고하냐면 더 큰 부분의 그들의 환자들이 사람들이었대. 근데 어떤 사람들? Who did not have 어떤 유기적인 질병, 몸의 질병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야? 찾는데 이때 네, 네, 또 틀렸네. 틀린 게 또 하나 있네. 뭐가 틀렸네? 뭐가 틀렸어? 뭐 틀린 거 안 보이니? 봐봐. But 보이지, but. 네. But이 어디랑 표현적으로 어울리고 있죠? 어디? 얘랑 걸리고 있는 거거든? 그럼 who was가 아니라 who were 가능하지. 됐어. 여기도 틀렸네. 아주 두 개 틀렸네. 하나 틀렸더니. 두 개나 틀렸을까? 네. 이해됐죠? 다시 해보고요. 다시. 의학센터가 보고하기를 뭘 보고하냐면,
더 커다란 비부문의 그들 환자들의 부분이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뭘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쵸? 네,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3번 해볼까요? 메이저리티는 대다수라고 했죠? 얘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라고요? 유스가 주어야. 아세요? 네. 그리고 유스를 꾸며주고 있죠? 뭐로 꾸며주고 있어? 관계대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동사였죠? 아세요? 네, 동사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by what they were on the outside, with little on the inside. 이렇게 해보자. 네. 계속 먼저 해볼게요. 일단, 핵심은 뭐냐면, 주어가 뭐, 유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유스가 단순지, 복수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죠?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영어 공부하면 이게 어려워. 하죠? 다시. 이게 보면, 유스가 어떤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젊은이. 하죠? 그리고 또 젊음이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죠. 그치? 근데 얘는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라서 관사도 없고요. 관사도 안 붙고 그 다음에 무도 없어. 네, 복수형도 네, 없습니다. S가 안 붙어요. 그죠? 그럼 이제 봐봐. 힌트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이건 이제 수능이 이것도 수능에 많이 나왔다면 틀린 거 하나를 찾기로 한다고 쳐봐. 후가 뭘 꾸며주고 있니? 유스를 꾸며주고 있지? 근데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럼 유스를 단수로 봤다는 얘기야? 복수로 봤다는 얘기야? 복수로 봤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복수로 봤으니까 이걸 뭘 해줘야 돼? 복수를 보려면? 이게 빠져야죠. 익스프레스 하나 해야 되는 거. 문법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요 정도라도 거꾸로 찾아가야죠. 이게 틀릴 거, 앞에 있는 게 틀린 거나 뒤에 있는 게 틀린 거잖아. 그치?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따 힌트를 또 줘요. 그래서 좀 이따 힌트를 또 줘볼게. 봐봐. 해석해볼까? 순발력이에요. 어떤 모든 시험은요, 집중력과 순발력이에요. 맞죠? 네, 해볼까? 대다수의 젊은이들, 오늘날 젊은이들. 근데 뭐 하는? 좋아하는. 뭘 좋아하는? 입는 걸, 뭘 입는 걸? 명품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롱패딩, 명품 옷, 롱패딩 입는 걸 좋아하는, 네, 젊은이 대다수들은 표현하죠. 누굴 표현해? 야, 그 주어, 댐셀브 썼던 거는 주어가 단순한 얘기야, 복수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죠. 힌트 또 하나 줬지? 네. 맞죠?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근데 뭐에 의해서? 그들 또 데이라고 또 힌트 또 하나 줬지? 데이가 유스일 거 아니야? 복수라고 또 하나 힌트 준 거야? 그들이 뭐 하는 거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맞죠? 네, 뭐와 함께? 네, 뒤에 이제 이것도 문법적인 건데, 일단, 리를 부정인데요. 뭐 없이. 리를 거의 부정어죠, 일단. 중부정어라고 하는데. 뭐 없이. 안에는 없이. 뭐가 없이. What's displaying?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Displaying.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없이, 밖에 있는 것을, 옷을 입은 것으로서, 그들 자리를 표현하기로 하는 거죠. 다시. 문장 어렵다. 다시 해볼게. 잘 봐봐. 좋은 문장, 수능 때문에 좋은 문장을 정확히 하려면요. 또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신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오늘날, 근데 어떤 젊은이들이냐면, 좋아하는데, 명품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표현하는 거야.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들이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뭐 없이, 안쪽에 보여줄 만한 가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채로.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이것도 뒤에 보면, 나중에 하겠지만, with 다음에, 목적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분사 구문의 기능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일단. 네,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4번도 한번 볼게요. 일단, result 시 주어동사 나왔죠? 네. 됐 나왔고요. 그럼 됐 뒤에도 주어동사 있어야 돼요. 됐 뒤에 주어 보니. 30%는 퍼센트니까 부분 표현이야. 그치? 그럼 뭐가 주라는 얘기야? 네. The guesses가 주라는 얘기야. 네. was 아니라 뭐야? 네, was죠. 그치? 네. which가 뭘 꾸며주는지 좀 이따 한번 해석해 보고요. 네, 해석해 볼까요? 결과는 보여주죠. 뭘 보여주냐면, 대디아를 보여주죠. 30%. 단지, 30%만, 30% 뭐해? 그들의? 뭐해? 그
guess. 추측에 30%만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죠? 근데 그것은, 위치가 뭘 건지 보자. 그것은, not different. 다르지 않았는데, 뭐랑 다르지 않았어? 뭐랑 다르지 않았어? 기후. 네, 뭐랑? 기대형. 입성태죠. 기대, 예상되어진 것, 기대되어진 것. 근데 뭐에 의해서 기대되어진 것? 체스는 뭐죠? 기회. 이게 체스가 세 가지 뜻인데요. 기회,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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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능성. 세 가지 뜻이에요. 이때 뭘까요? 가능성. 가능성. 네, 이거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에 의해서 기대되고 예상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면 거의 우연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추측을 했을 때 그냥 우연히 맞는 거나 내가 추측이 맞는 거랑 똑같다는 말은 추측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럼 위치가 뭘 꾸며주는 걸까?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로 본 거지. 너무 복잡해지나? 다시 한번 잘 봐. 이 결과는 보여줬죠. 대대야를 뭘 보여줬냐면 단지 30% 추측에 30%만이 옳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것은 그 30%만 옳았다는 것은 그것은 다르지 않은데 뭐랑 다르지 않아? 우연에 의해서 기대되고 예상되어지고 추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맞죠? 그 우연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언언부 오브가 뭐죠? 언언부 오브 많은이죠? 더언언부 오브는 뭐뭐의 수죠. 그치? 여기서 제일 전형적인 파트 한 번만 하고 이제 한 문장 나오네. 다시 제일 흔한 거 하나 볼게. The number of, the number of student는 뭐죠? 학생들의 수죠. 그럼 is냐, 아니? 뭐가 좋아? 학생이 좋아, 학생들이 좋아, 수가 좋아? 한번 생각해봐. 학생들의 수야. 수가 좋죠. 학생들의 수니까. 그지? 수가 좋란 말이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근데 a number of 나왔다고 쳐봐. a number of student야. 그럼 무슨 말이니? 많은 학생들이지. 그럼 뭐가 좋아요? 많은이 좋아가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지. 그럼 뭐로 가야 돼? 네, 아로 가야 되죠. 제일 전형적인 문법문제 중에 하나죠. 그치? 네, 그렇다면 이건 마찬가지지. 더 넘버는 뭐가 좋아라는 얘기니? 더 넘버가 좋아. 그리고 5부터 4 전명구로 꾸며주는 거고 더 넘버가 좋으니까 have가 아니라 뭐야? have? 느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의 수? 사냥 사고의 수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했어? 올해 샤플리 날카롭게 급격하게 증가한 거죠. 그냥 증가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한 거, 날카롭게 증가한 거니까. 됐죠? 네, 그래서 우리 부음편으로 보는 거 한번 연습해봤습니다.